7년 전쟁을 주로 해서 에리트를 강의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에리트이신 신채원 선생께서는, 선생님이 지금 그 한 시간여에 걸쳐서 칭송하던 김유신, 김춘추를 최고의 역적이라고 합니다. 네, 최고의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제가 알기에는 충역 논리는 충신이냐 역신이냐 하는 역사에서의 충역 논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선생님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의견이 잘못됐죠. 과학적이지 않고, 네. 역사적이지 않고, 다만 그 시대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니까 일단 배타적 민족주의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분은 아마 고구려가 독립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네, 그러면서도 또 신라의 그 김유신이나 이런 사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민족과 국가의 차이죠. 이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많은 이 잘못된 생각들이 번집니다. 그래서 김정일하고 손을 잡는 것도 민족 공조다. 김정일이 아무리 잘못해도 김정일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는 이런 배타적 관념적 민족주의죠. 그런데 민족이란 말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독일에서 만든 말이죠. 그것을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번역을 할 때 국민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걸 국민이라고 번역했어야 돼요. 정확한 말은 folk, nation, 이것은 민족이 아니고 국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민족을 인종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한민족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족을 국가보다 우선시키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 발전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민족은 한국에서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죠. 민족이라는 것은, 즉 민족은 인종이 같다는 것만으로 같은 민족이 아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신라가 상부통일할 때의 민족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신라가 상부통일할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서로가 적국이었어요. 그때 민족 없었습니다. 동족 개념도 없었어요. 말도 아마 살이 그렇다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외세를 동원했다고 신라를 욕을 하는 것은 세종대왕 보고 왜 당신 영어하지 않은 거냐, 왜 당신 민주주의 하지 않는 거냐 라고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없었던 개념이에요. 그러면 민족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신라가 민족 통일국가를 만든 나라죠. 즉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한반도를 우리의 공간으로, 공통된 활동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천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같은 제도, 같은 언어, 가장 큰 것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같은 풍속, 종교를 가지면서 한 천년쯤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다 하는 동족의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더구나 외침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단결을 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당의 힘을 빌려서 통일했다고 욕을 하면은, 백제는 왜의 힘을 빌려서 신라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 백제를 욕할 수도 없고 신라를 욕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성공한 외교 때문에 더구나 신라는 당을 힘을 빌려서 한국 통일을 한 다음에 그 당을 전쟁을 통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신채호 선생의 신라의 삼국 통일 부정은 한국 역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다. 그 역사관을 지금 그대로 계승한 게 바로 북한이죠. 북한 역사에서는 기술이 어떻게 나오냐면 신라 놈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북한이 김일성 시대에는 신라상부통일을 굉장히 긍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도 신라상부통일을 부정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신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은 연장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삼국은 언어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어느 기록을 봐도 양국이 접촉할 때에 통역을 세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미의 아내가 눈먼 남편을 끌고 고구려 국경에 들어가서도 자기를 은신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것만 제가 드리고 선생님께서는 신채호 선생의 그 이론에 동의치 않으니까 제 답은 신채호 선생이 그렇다면 엘리트냐 아니냐 그리고 충역 논리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아주 감명있게 들었습니다. 이용규입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6.25 때 장관 아들들 싸운 말이 있느냐 희생전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당시 그 신태영 장군 국방장관 아시죠? 그분의 아들이 성남중학교 5학년입니다. 4년 전에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5학년에서 그때 그 학생들이 학도 몇명들이 김성원 장군 깃발 밑으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포항전투에서 그 남상선 그 당시 소대장입니다. 나중에 대령으로 입회했는데 그분 피하에서 그때 그 소대원들이 많이 희생을 하고 전투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태영 장군의 아들이 성남중학교 5학년인데 그때 그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형이 장군이고 아버지가 장관입니다. 그 행방을 위해서요. 그 전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아까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이제 조갑재 선생님을 모시고 교양에 관한 이야기만 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본질적인 말을 들은 것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가 문제인데요. 지금 200대1의 경제적 격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그 패망한 뒤에 나온 그 보고서를 보면은 민주화 인사로 위장한 자들이 월남의 심정망을 장악해서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줄 알고 하는 1967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이 차점으로 나타난 자는 바로 월맹의 권영 간첩이었고 또 밤시안 안이라고 하는 타임 특파원은 50여 해에 걸쳐서 군사 첩보를 월맹에 제공했고 월남 패망한 뒤에는 최고 군사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육군 소장 대위 우대를 받았다. 뭐 여러 사람입니다. 이런 간첩들이 다 판명이 됐습니다. 또 독일이 통일한 뒤에는 민주주의 법률가연맹 또 민주주의 여성운동 이런 단체가 바로 동독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던 단체들이다 이렇게 다 지금 나왔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은 지금 바로 어제 전주에서 나온 판결 행운상의